언니 저희 각자 만든 거 이름하고 이름? 어, 음식 이름하고 우리는 파워전 파워탕탕이 파워로 통일이에요? 우린 파워구나 오 했어 이게 왜 탕탕인지 알겠지? 너네는 뭐냐? 저희는 이름도 있어요. 지었죠. 얘는요? 얘는 하나, 둘, 셋. 불타오르네! 파리야! 이거. 파리야! 이거. 이거 아까 토치로 이거 보셨죠? 불타오르네. 하고. 왜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? 언니 부끄러워요? 나 잠깐만 나 이 텐션을 못 쫓아가겠어. 언니! 아, 나 이거 봐요! 저쪽. 나, 나 됐어. 불타오르네. 아 이건 이것도 있어. 이거는 시작.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.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. 낙지가 주인공이라고. 어떻게 테스트해요? 일단 우리가 다 먹어보고 냉정하게 양심적으로 투표하기. 익명 투표. 우린 페어플레이 정신이 있어요. 스포츠인이 당연하지. 되게 뭔가 국물에 비해 야채가 푸짐해. 애들이 많네. 아낌없이 승부, 넣었습니다. 승부.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오늘 밤 주인공. 야, 근데 연포탕 잘했다. 맛있어. 다행이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완전 건강식이다. 약간 매콤 달달? 맛있어. 매콤 달달. 입에 들어가는데 물어보는 건데. 나는 이거 질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안 질겨. 너무 원래 너무 익으면 질기는 거지. 어때요? 괜찮아. 맛있어. 근데 진짜 너무 잘 말지 않았어요? 응, 되게 잘 말았어. 이게 마는 게 쉽지 않아. 탕탕이랑 먹어도 좋겠다. 맛있어. 탕탕이 맛있다. 아, 맛있다. 맛있다. 언니 이제 투표 한번 해볼까요? 뭐가 다 맛있어가지고 한 개만? 아, 다 맛있는데? 하나만? 두 번씩 접어주세요. 세 번 접었어. 세 번? 세 번, 세 번, 세 번, 오케이. 네. 언니 공정하게 투표하셨죠? 비밀 투표. 결과 발표해주세요. 네. 하나 첫 번째 거. 넵. 전. 낙지전. 그럼 맛있어. 하나 나왔다. 두 번째. 응. 두 번째. 응. 낙전. 오~ 낙전. 오~ 전이 맛있어. 오, 전. 진짜? 오. 오히려 낙전이 최고네. 세 번째. 세 번째. 해물파전. 해물파전. 해물. 어, 그런 건데? 파전? 아, 세 개다, 세 개. 대박. 해물파전. 언니. 거의 이긴 거 아니야? 하나만 더 나오면 끝이야. 세련이 신났다 지금 손만.
치어. 세련이 신났다 지금 손발. 네 번째. 좋은 다음 끝나네. 뭐야? 불타오르네. 와 우리 거 그래 나왔어 나왔어 우리 하나 나왔어. 너네가 했지. 응? 글쎄요. 모르죠 누가 했는지. 이거 세 개 언니네들이 한 거예요? 아 언니네들 했네 저. 아니 우리 안 했어. 아!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. 자 두 개 두 개 남았어 두 개. 다섯 개 오픈했어. 지금 3대 2야 3대 2. 두 개 남았어? 어 진짜 박빙 박빙. 박빙이래. 어? 어? 어 육탕. 어 육탕. 육탕이 뭐야? 와. 우리가 이겼네. 나 우리 거 쓰면 안 되는 줄 알았지. 에이 그럼 우리가 지지 당연히. 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양심 꼴 해야지. 야 우리 양심 꼴 했어. 나도 여운 있잖아. 응포탕 맛있다. 저 양심 꼴 했어. 양심 꼴 했어. 양심 꼴. 저 썼어요. 나도 파전 썼어. 나도 근데 전 썼어. 어? 어? 이거 아니 맛있어요. 맛있어.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맛있는 전 처음 먹었어. 와 나 요리로 칭찬받기 처음이다. 오야팀은 설거지하고 뒷정리 싹 해야 되네. 뭐 자기 전에 알지? 뭔지 다 맨날 청소기로 다 돌리는 거. 저희 가면 갈수록 요리가 느는 것 같아요. 고배는 집에서 음식 해? 저 못해요. 못해요? 아, 안 해요? 안 하게 돼요. 네. 아 남편이 좀 잘하나?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는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조리해 먹을 수 있게끔만 아 이렇게 이렇게 네, 해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뭐 제육을 뭐 익혀 먹던 네 뭐 이런 식으로는 이렇게 편리하게 해주세요. 밀키트처럼 해주시는구나. 그럼 남편분은 뭐 하시는? 아 네 저희 남편이요? 이렇게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어요. 기자? 어떻게 하다 만났어요? 기자 생활도 했었고 어떻게 하다 만났어요? 기자 생활 인터뷰? 다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우리 두 사람이 이게 한 사람을 이제 알고 지냈는데 그 중간 사람이 이제 저희를 연결시켜 준 거죠. 네.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어? 아니요.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? 저희 남편한테도 항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재수없었다 그래야 되나? 약간 그런. 그냥 얼굴도 새하얗고 그냥 좀 되게 샌님 같았구나. 네. 까칠했어요? 샌님 같았어요 되게. 네. 약간 어떻게 하다가 호감이 됐어요? 굉장히 좀 저한테 적극적이었다 그래야 되나?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네. 아 그럼 얼마 만에 결혼한 건데? 결혼을 해야겠다 이제 마음 뭐가? 5개월? 만나고? 아 만나고 5개월, 5개월 만나고 네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그 사람 회사 앞에 가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. 아, 좋았구나. 적극적이면 만나지. 나도 만나겠다. 적극적인 분 연락주세요. 적극적인 사람은 분명 만나고도 만나보긴 하지. 나는 아무리 적극적이고 뭐고 그냥 내가 싫으면은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? 아니, 적극적인 사람 느낌이에요. 방금 얘기해, 적극적인데 야 나는 별로 관심 없는데 무조건 적극적이라고 다 만나는 건 아니지. 아 전 약간 속도가 맞아야 돼요. 그것도 맞아요.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속도가 안 맞으면 약간 부담스러워요. 나는 아직 이만큼인데 막 상대방이 막 이러면은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.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? 아니 그냥. 오너니 언니는 보배 언니랑 동갑이잖아요. 친구니까. 결혼 생각은 없어요? 있어. 있어요? 오늘은 어떤 스타일 좋아해? 저 그냥 대화가 좀 잘 통하는 사람. 코드? 많이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? 아까 정신 연령이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. 너의 정신 연령은 몇 살이야? 3살이야. 전망가 뭐 날라오겠다. 나이가 차서 하는 결혼은 안 하고 싶어. 맞아 맞아 맞아. 그냥 결혼하고 싶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겨야 그냥 결혼하는 거지. 요즘도 그렇게 안 하잖아 그래서. 네 그래서 좀 근데 올해부터 되게 많이 들어 결혼해야지 약간 나이 이런 때문에 말을. 그런 거지. 그것도 어느 순간 지나면 이제 얘기 안 해. 고비
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. 아, 이렇게 가는 거예요? 이렇게. 그러니까 뭔가 네 나이에서 이제 내 나이로 넘어가면서 언니 나이로 가면 이제 말을 안 한다는 거죠. 언니는 아직 얘기를 하고 조금 이제 약간 애매한가 봐. 말을 해도 되나? 아니 이게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약간 그런 게 있지. 맞아요. 그 은퇴 후에는 뭐 어떤 계획이 있어? 그래서 저는 좀 교육자로 좀 길을 가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. 이제 은퇴하고 좀 자리 좀 안정적인 자리 딱 잡히면 그때 이제 좀 둘째 걷고 싶고. 둘째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예뻐요. 오나는? 오나는? 둘째 계획이 어떻게 되나? 오나는 둘째 계획이 어떻게 되나? 첫째는 몇 살이지?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. 계획하고 있네. 첫째도 아직 안 났는데 둘째만 계획하고 있고. 모르겠어요. 언니 치우자. 내일 또 학교 가래요.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뒷정리. 네, 뒷정리 제가 할게요. 뒷정리. 잘해라. 즐겨봐. 이 채널.